님. 네, 나는 느낌 왔어. 느낌 왔어요? 일단은 모든 게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첫 네네. 네. 번째는 이제 가다가, 백 가다가 이제 앞에 정체돼 있다가 브레이크 밟고 다시 할때 그게 좀더 빨라졌고, 그러니까 스타트. 예,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 토크가 더 발전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빨라져서, 이렇게 제낄 때좀더 좋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연비가, 그러니까 RPM이 300에서 500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아, 300에서 500 정도 RPM이 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100 정도 하려면 2000에서 2300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이한 1900, 1800에서도 이제 100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연비가 오케이. 이제 달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느끼는 걸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에 가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놈이 한 명이 좀더는것 같은 느낌? 오케이, 오케이. 밀어주는 데가 한 놈이 늘어나는 예,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든, 여보세요? 예, 브레이크도 좀더잘 잡아주고, 오케이. 예, 그래서, 운전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더안 받아서 더 좋고, 네개 추가했는데, 예, 지금 이제 현재, 아까, 거기 뭐지? 갈 때, 장착하러 갈때 막혀가지고 연비가 12.9밖에 안 나왔거든요. 되게 막혔거든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3.2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네네네. 초반에는 좀 막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막혀서, 오케이,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혔다가 다시 이제 좀 제끼, 이렇게 좀 빨리 빠져나가야 될 때, 오케이, 오케이, 예. 네, QM6에는 항상 앞지르기를 당하거든요. 이게 틀이 풀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더 좋고, 아무튼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한 달이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가 또 이제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네, 좋아지니까. 네네. 그래서. 그럴 때또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오케이,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